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기초 의원님들의 실력자를 뽑겠다. 그때 상 받으셨죠? 위민대상. 네. 제1회 위민대상 네, 네. 수상자입니다. 네. 서울시 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겠습니까? 예. 자치분권 TF 단장도 맡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네, 부족한데. 네. 두 하시는 가지를. 일을 좀 소개하시죠. 서울시의 정책의 소탓소 또는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살림꾼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돈 쓰는 자리 아닌가요? 돈 아끼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 맡고 있는 자리가 지방분권 TF인데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분권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TF를 맡고 있고 또 우리 전국 시도의 지방분권 TF 단장도 맡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지방자치를 시행했던 고 김대중 대표님께서 유능한 공무원보다는 무능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잘 대변하는 지역 대표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 민주주의 달성의 지름길이다. 80년대만까지만 해도요. 네. 우리 동사무소, 네. 읍면사무소 가면 급행교이셨잖아요. 네. 민원서류 빨리 떼주느라고. 네. 지금 그런 거 없었어요. 네. 그 당시 행정이 네. 주민위에 군림하는 행정이었다면 지금 봉사하는 행정, 주민유지의 행정, 네. 전 지방자치의 힘이고 네. 지방의회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받고 사랑받는 네. 지방의회, 네. 지방의원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거고요. 네. 제가 작년 이제 2월 달에 전국에 521개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해서 서울시의회 책임성과 청렴성을 위한 자정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17개 시도의 829명 의원들이 모두 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국회가 굉장히 동물국회 때였거든요. 오히려 서울시의회가 낫다, 지방의회가 낫다 이런 칭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배우고 공부하는 게 제 일이고 낮 시간에는 거의 전화통화에 매달리고 거의 밤잠이 없는 편입니다. 저 매일 밤샙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의원회관에 6시면 외부이자 방역하시는 분이 방역하러 와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시민으로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 같은 분이 세상에도 이런 일이 TV에 출연해야 됩니다 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삼선 의원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성과를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2010년 선 시원 되기 전에 우리 서울시의회 개혁을 위한 TF를 맡았어요. 조직도 확대하고 새로운 정책 제도 개선하고 제가 2030 서울 플랜을 만들면서 제 지역구인 영등포구를 우리 한양 도성내 강남과 영등포에 이어지고 서울 3대 도시으로 만들었습니다. 영등포 지역이 한강 이남의 최초의 서울이었고 공업단지였고 우리 근대화의 상징적이었는데 5년 때문에 그렇게 변해버렸구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를 서울 3대 도심으로 제대로 위상을 잡게 한 게 제 보람이고 강남보다 더 비쌀 것 같아요. 영등포가 요즘 예, 땅값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네. 걱정도 있습니다. 너무 오르니까 지역구인 영등포 구민들을 위한 현안이 있으세요? 현안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가 문화, 뭐 예술 이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2 세종문화회관을 물레동 방림방적 기존 부지에 유치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현하는데 지금 온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획은 확정됐고요. 아마 2025년이면 우리 영등포구에도 세종문화회관의 분관격인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이 될 겁니다. 여기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이 좁아요. 시향을 비롯한 서울시 예술가들이 연습 공간도 없다고 입주할 사무실도 없대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 영등포에다가. 예, 서남권에다가 한양도성 안에 세종문화회관, 강남의 예술의 전당, 영등포의 제2세종문화회관, 그래서 이제 3대 도심에 맞게끔 문화 트라이앵글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직책과 더불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시죠? 예, 세 번 동안 서울시원 하면서 게을리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더 지역 주민들과 가깝게 다가가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의 행정 감시자가 아니라 직접 행정을 한번 좀 책임져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아주 노골적이지 않은데 제가 이야기할게요. 구청장 하고 싶으시네요. 네. 이번 기회에 지방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서 좀 한 말씀 하시죠. 알겠습니다. 저 김정태는 지방의원입니다. 저는 8년 동안은 서울 특별한 의원 줄 알았는데요. 지방분권 TF
단장하면서 봤더니 전남도의원회나 제주도의원회나 경북도의원들이 서울시원보다 훨씬 많이 고생들을 하고 노력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에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우리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주민 참여에 의한 주민자치, 그리고 의회와 집행위가 하는 또 우리 행정자치, 거기다 교육자치, 그리고 경찰자치까지 생활에 가까운 곳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이 바뀐다는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4천여 명의 지방의원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데 지방자치가 아니라 이제 지방분권으로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다행히 또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고요. 또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법안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올해는 국회를 꼭 통과해서 우리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과정을 운영위원장으로서 지방권태부장으로서 꼭 맡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꿈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그 현실은 위원장님에게 기대를 좀 크게 주는 그런 대한민국의 서울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